논란에 더 휩싸였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. 네. 이거 좀 전해주시죠. 최근 사진이 이제 과거의 사진과 비교가 되면서 좀 변했다, 달라졌다, 네네. 전과 다른 것 같다. 저도 그래서 봤거든요. 네, 어떠셨어요? 아, 달라지긴 한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궁금한 게 공식적인 의견이나 공식적인 뭐 내용이 없습니까?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뭐 드릴 말씀이 없다. 모른다. 그러니까 뭐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. 저는 연예인 분들이 사실 계속 뭐 이게 논란처럼 번지잖아요. 성형설, 성형 논란 이러는데 사실 이게 논란이 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납득을 못 하겠는 게 왜요? 어쨌든 외모를 가꾸고 이런 게 이분들의 그 사명이죠. 주 우기고 그 어떻게 보면 미천이잖아요. 맞아요. 네, 그걸 당연히 미천이다. 아니 왜냐면 미안한 거 아닙니까 연예인? 아니 미안한 게 아니라 미천이 털렸다 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. 이게 밑바탕이 돼서 이제 거기에 바탕으로 해서 계속 이제 연기력 어쨌든 바탕은 외모도 있고 이제 그런 외적인 것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본인이 가꾸는 거는 본인의 그 노력 아닌가. 자 그러면 에이핑크의 또 활동 소식을 좀 덕분에 사실 에이핑크의 컴백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노이즈일 수 있는데 엄청나게 부각이 됐어요. 사실 컴백은 아니고 이게 마케팅은 노이즈가 노이즈 마케팅 최고. 본의 아니게 이제 에이핑크가 이게 팬송을 공개를 하는 건데 이게 진짜 정식 컴백을 해서 활동을 하는 그런 건 아니고 이벤트성 곡을 공개를 하는데 이 신곡 공개가 엄청 부각이 돼가지고 좀 주목을 받게 됐죠. 그렇군. 자 어쨌든 또 마무리는 또 훌륭하게 끝내야죠. 에이핑크의 멋진 활동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응원하겠습니다. 네.